예, 안녕하세요. 김정희입니다. 아빠가 들려주는 동계. 오늘은 디비스타트의 생존 곡선, 카플란 마이어 커브에서 이제 5.1버전에서 개선된 걸좀 말씀드리겠습니다. 그냥 생존 분석을 하게 되면, 동계 생존 분석을 하게 되면, 이런 95% 그 CI 값이 나오지 않죠? 근데 5.1버전에 가게 되면요. 이제 그 생존, 그래프 생존 분석이 아니고 그래프에 가면 생존 도표라는 게 새로 생겼습니다. 생존 도표 생겨가지고 거기를 가보면 하면 이제 생존 분석에 할 때처럼 나머지 여기까지는 똑같아요. 여기까지 똑같고 근데 이제 좀 보면 그냥 생존 그래프는 디폴트 값이고 당연히 있는 거고 중도 절단과 95% 신뢰 구간 이두 개를 선택할 수 있게 됐습니다. 중도 절단을 하게 되면 이렇게 센서된 데이터가 이제 표시가 됩니다. 보통 SPS 이렇게 많이 되죠. 기본적으로 이렇게 나옵니다. 그 이전에 있는 5.0까지 버전에서는 이 센서 데이터가 그려지지 않았었어요. 네, 그런 이제 5.1에서 이제 개선된 거고 여기를 잘 보면 그 아래쪽에 보면 이제 디비스타트는 항상 그런데 파란색 색깔이 이 파란색 그래프입니다. 빨간색 색깔이 있는 자료가 빨간색 그래프. 여기 색깔이 매칭되도록 돼 있고. 넘버 앳 리스크가 보여집니다. 그래서 이제 뭐 애니제인 같은 논문을 보면 요 그래프가 있고 아래쪽에 넘버 앳 리스크가 적혀 있잖아요. 예를 들면 넘버 앳 리스크를 0, 12, 뭐지? 0, 12, 24, 36 이렇게 한다 그러면 12에 해당되는 게 157이고 여기는 12가 없으니까 6에 해당되는 111을 쓰고 24는 23에 해당되는 151을 쓰고 여기 24가 없으니까 21에 해당되는 107을 쓰면 됩니다. 그런 식으로 넘버 앳 리스크가 나오기 때문에 아래쪽에 표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. 물론 이 축소식을 12 단위로 나눠서 하는 게 좋겠죠. 다시 이제 옵션에서 95% 신뢰 구간 여기를 클릭해 주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? 이렇게 이제 신뢰 구간이 표시됩니다. 이제 엑셀이니까 여러분들이 자연스럽게 이렇게 편집할 수 있겠죠. 아주 쉽게 여기서 축소식을 해서 축을 약간 좀 75부터 100까지로 여기 이제 잘 보시면 100까지로 해두면 제일 위에 있는 것이 약간 얇아져요. 그래서 요거를 뭐 101이나 102 정도로 해주시고, 제일 아래쪽을 70으로 해주시면, 요 제일 위에 있는 선도 굵게 표시가 됩니다. 이렇게 되면 이제 이렇게 신뢰 구간이 잘 표시가 되죠. 다시 말하자면 이건 5.1부터인 거고요. 굳이 일부러 디비스타는 여기 있는 선을 안 그렸어요. 이 선을 그리면 이쪽은 이제 어차피 그릴 필요가 없으니까. 근데 그리고 싶다! 그러면 요 아래쪽에다가 빈칸에다가 숫자를 넣고, 클릭해서 이게 올리면 그릴 수 있습니다. 약간 엑셀을 알아야 되는 건데, 뭐, 그럴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역시 똑같이 파란색은 파란색끼리, 빨간색은 빨간색끼리 매칭이 되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. 자, 그래서 좀 아쉬웠어요. 그냥 DBSTART 5.0에서 이게, 뭐지? 이 신뢰 구간과 센서 데이터가 표시 안된 거, 또 넘버 앳리스트가 표시 안된 거, 아쉬웠는데, 5.1, 자료 자동 업그레이드 되니까, 부탁하면 이제 무료로 업그레이드 되니까 신청해서 쓰시면 되겠습니다. 이상입니다.